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웃고 있는데 마음이 참 어둡다. 지금 여기 두 사람이죠? 부부. 네, 맞아요. 결혼 일찍 했네. 결혼한 지는 얼마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근데 이르다. 2년이면 아직 깨가 볶을 텐데. 점쟁이니까 점을 보러 왔으니까 점사 나온대로 보는 거지. 제가 뭐막 제멋대로 짓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거 흘리고. 점사가 좋을 것 같진 않아. 일단 내가 보기엔 힘들다. 남편도 내가 보기엔 사주팔자가 원칙에 너무 일찍도 결혼했고, 뭐 일찍 결혼해서 힘들다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많은 고뇌가 있어야 돼. 남편 사주도 중사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고진살이 많은 사주다 해서 좀내 사람 찾기가 힘든 사주. 내 사람을 가져가면 좀 많은 고역을 좀 갖고, 고통도 갖고, 그런 걸좀 닦아가면서 그걸 도라고 해요. 얻어졌을 때 내가 조금 진득하니 갈수 있는 사주인데, 내가 보기엔 좀 일른 결혼해서 이 사람 내가 보기 힘들 것 같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직업이 화려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뭐, 흔히 사주팔자로 얘기하면 뭐, 화개살이 있네, 뭐, 도화살이 있네, 이래요. 대신 도화까지는 좋은데 화기는 자기가 공든 탑을 많이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주로 굉장히 강하게 갖고 태어났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요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것들이 부딪혀.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부딪혔어. 이 부딪힌 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자마자 부딪힌 것 같아. 기다리죠? 맞죠? 네, 얼마 안 됐죠. 일찍 하기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이별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예. 남편한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화가 하나 있어 보이고. 응? 그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아니면 본인에 대한 거 됐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보기엔 지금 되게 문란해. 화는 제가 났죠. 혹시 술 하세요? 낮에도? 아, 네,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남편 일하러 갔을 때 혹시 저녁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반짝거리는데도 다니나요? 나 한번 물어봅시다. 맞죠? 술 먹고 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데이트 채팅앱 같은 걸로 사람 만나서 채팅.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풀고 있죠. 그러게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채워주지 못해서 푸는 것도 참 내가 봤을 때 적응 안 되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가 화려한 사주라서 화계 도화가 강한 사주라 뭔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풀어지는 게내 마음의 화도 그렇고 또 본인의 육체도 그래요. 사실상 육체도 뜨겁다.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미칩니다. 내가 미치면 뭐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뭐 채팅? 원나잇?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일 수도 있어요, 보니. 해가 길었으니까. 맞아요. 솔직히 뭐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남편이? 네 잠자리 안 해준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네전좀 이해도 안 가고 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하고 뭐, 어쨌든, 한번 들어봅시다. 뭔 이유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 남편 내가 속이 꽁하거든, 지금. 그렇다면 전쟁을 다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 남편이 꽁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잠자리를 거부를 하는데 언제서부터? 혹시 결혼하기 하자마자 아니야? 거의 얼마 안 됐을 때한 6개월? 그지? 왜 그런 거 같은데?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는 아이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죠. 남자가 어쨌든 스킨십을 거부하는 거는 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둘이서 막 다투거나 싸웠거나 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거나 뭐 이런 게 있었냐는 거야. 내가 보기엔 꿍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 뭐 바람을 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부들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좀 다퉜던 거는 그냥 제가 남편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사람? 네, 알고 보니까 남편의 지인이었더라고요. 친구. 후자애한 거예요? 후자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야? 네, 남편이? 그렇죠. 근데 뭐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핀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 닿았던 인연인 건데 그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조금 다투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 내가 봤을 땐. 왜냐면 사람하고 섞인 세상이니까. 근데
또 드물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것을 드물지도 않은 일도 되고 남편이 또 알게 된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 당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죠? 맞죠? 그래, 그게 쌓인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뭔가 토해보라고 했던 게, 뭐그 얘기가 맞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굉장히 큰 상처고, 또 이렇게 샌님 같은 사주는, 내가 샌님이라 표현해줄게. 샌님이 왜 샌님이냐? 어떻게 샌님을 표현하면 되게 얌전하고 고상하고 그런지 아는데, 그것도 포함. 하지만 속이 요래. 소개 줘봐요. 굉장히, 그리고 꿍해요. 남편 사주 자체에서도 꿍함이 있고잉. 근데 한번꿍 해버리면은, 얼른 셀지 몰라, 그 생각이. 응? 이런 사주들이 착해요, 솔직히 남편에게 보면 내가 봤을 땐. 맞아요. 그죠? 기집스럽고잉. 그죠? 그리고 지가 괜히 상남자처럼만 행동하고 싶은데 안 되면 삐지고. 막 이런 순수함도 있단 말이야. 그죠?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본인은 또 반대로 화계랑 도화 자체가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태어난 또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선녀 같기도 하면서 또 장군 같기도 한 그런 화통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서 보면은 남편의 기가 좀 죽어지는 격이 될 수도 있어. 풀풀이지만 누가 꼭 기운이 위냐 아래냐 반드시 있으나 수평은 아니야, 절대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을 알게 된 후부터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과거고 또 후자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무심코 던진 돌에 지금 개구리가 맞아서 죽게 생긴 거지. 나는 그냥 돌이었는데 너는 그 돌이었다 왜 그러냐? 응? 내가 알고 만났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얘기를 안 물어볼게. 그냥 길어지니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내가 봤을 땐이 사주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 와이프를 끼고 사기가 원래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주들은 좀 우리가 장가 시집을 좀 늦게 가라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뭔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고뇌도 겪어야 되거든. 많이 겪어야 그게 도가 쌓이면서 그것들이 조금 완화된다. 때워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 한 번, 두 번, 세 번도 할수 있어, 사실. 응? 쉽게도, 왜? 내가 아까 화계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화계라는 게 그래요. 지가 공든탑 무너뜨리는 거야. 그 살이 강해. 그래서 좋은 남자 잘 만나도 본인이 아까 내가 했잖아요. 화탕하다 그랬잖아요. 화통하다. 그 화통함이 잘못 작용되면 확 뒤집어 버리게 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나서 술 한잔 하지. 어? 그러면 아까 뭐 채팅해 놨죠? 또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또 그냥 또 마음이 맞네, 못 맞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본인이 또 화통한 성격이 또 받아주게 되고. 또 받아주니까 또확또 질러서 진짜 결혼도 할수 있어요, 또잉?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 사는 거는 엉망진창이고, 부부지만. 이 남자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속이 꿍해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 여기 와서는 지금 둘이서 살겠냐, 못 살겠냐,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죠? 내가 그냥 딱 잘라 얘기해줄게. 못 살아. 무도한 말이 백일까? 백은 아니겠지만, 왜못 사냐? 사람은 궁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노력하면 잘 산다. 궁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건 맞는 거예요. 궁 좋다고 다잘 살고, 궁 나쁘다고 다못 살지는 않잖아. 그런데, 궁도 별로지만, 노력도 힘든 사이야. 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꿍한 거를 본인이 풀어줘야 되는데, 본인은 그 꿍한 거 풀어줄 수 있는 그릇도 또못 돼. 왜? 풀다가 한세 개만 더 풀어주면 되는데, 한 일곱 개 풀었는데, 세 개만 더 풀면 되는데, 본인이 아까 화통하다 그랬잖아. 확 뒤집어 버려. 에이씨, 뭐 이런 놈이 있나, 진짜. 이렇게. 내가 잘못했냐? 거다 와서. 이 남자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 또 뒤집어지지. 꿍이 더 꿍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박자가 내가 보기엔 계속 가는데. 그래서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남자 마음도 알고 싶을 거야, 본인. 말을 안 하는 사람일 거야. 맞아요. 이 남자는 본인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지가 못 엎어. 샌님이라. 차라리 본인이 뭐가 자꾸, 야, 나 너랑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뭐 위자료 이런 거다 떠나서, 이?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난리치길 바랄 수도 있어. 왜? 그러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끌려가는 거고. 이 사람 못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으로 꿍하고, 둘이 보기엔 각반 쓸 수도 있고, 뭐 잠자리 안할 거야, 아예. 뭐 하지도 않겠지, 이?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나가서 또 그렇게 돌게 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되게 꿍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극간일 같고, 참. 하면서 본인은 극간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잊어가고 있는 거야. 잊어가면서
본인 몸이 시리고 본인 화가 나고 또 몸도 뜨거운 사주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풀러 또 밖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중요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열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풀고 있는 지금 그 형태로 보이거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망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망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깨진다는 거야. 지금 딱 고시기 살고 있거든. 근데 내가 노력하세요. 남편이 꿍하니까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이 남자 생님 같은 사람인데 잘 데리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보면 본인 못할 것 같고 빌어도 힘들 것 같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도 내가 보기엔 지금은 그 꿍이 너무 오래 갔다. 처음부터 본인이 그 고리를 잘 긁어줬어야 돼. 근데 긁어주다가 포기했다가 긁어주다가 포기했다 그 부분이 더 엉키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 앞으로는 이 사람은 본인하고 헤어지잖아? 연애하기도 힘들어.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알죠, 본인도? 내가 말을 좀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네, 이 사람 앞으로 연애하기도 힘들어요, 본인하고 헤어지면. 그러면 연애하기도 힘드니까 감싸줘라? 아니요, 본인 이 사람 못 감싸줘요. 네, 화계라는 게 크게 작용할 겁니다. 언제? 올해, 내년 다. 그러면 점쟁이가 얘기하는 게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해줄게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세요라고 나도 그냥 말하고 일어나면 좋은데 그래도 한 번은 신랑한테 그 꿍함을 한번 그냥 확 통하게. 응? 만약에 그 남자랑 나랑 잠자리 했었는데 좋았다 싫었다까지 다 얘기해버리면서 막 통하게 한번 풀어봐. 에라 뭐 아니면 도다르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풀어줘봐. 왜?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신랑이 응? 참 이거 참 어폐가 있어야 말해. 본인 꼭 신랑을 위한 말 같잖아, 그지? 본인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본인 남자를 만나고 원나잇 하고 나서 그건 죽을 죄야, 죽을 죄. 그건 본인 스스로한테도 죽을 죄고, 알았어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본인 알아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풀 거는 한번 제대로 풀고 헤어져라 한번 풀어봐. 한이라도 안 할게. 난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내가 보기엔 둘이 이혼입니다. 그냥 결론은 알았죠? 그냥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뭐 얘기해봐야 열맛 난다.